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지금 혹시 뭐 하는 거죠? 최종 그 시험 결과를 확인하려고 합격자 발표 페이지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디 봅시다. 자, 최종 합격 가나요? 그리고 보겠습니다. 가자! 얏! 까이! 혹시 지금 기분이 어떤지? 네? 일단 네. 감정이 북받쳐서 그런지 네. 촬영을 중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네네 중단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기자가 되기 위해서는 저도 이제 막 돼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너무 이제 막 됐죠 네. 지금 한 정말 막 됐거든요 몇 분 전에 사실 된 것도 아닙니다 왜냐면은 아직 뭐 서류 작성도 해야 되고 자 그러면은 수많은 시험과 수많은 최종 면접 그리고 수많은 실패를 겪고 나서 이번에 최종 합격을 하게 됐는데 이번 시험에는 뭔가 기존과 달랐던 느낌이나 그런 합격의 신호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결함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런 마음을 한번 그러니까 본인을 다독이는 시간을 꼭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좀 장하다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전에 이 회사에서 어떤 시험이 있고 뭐 어떤 사람들이 붙었는지는 굉장히 이너서클처럼 아는 사람들끼리 아름아름 알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옆자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옆자리 남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 옆자리에 계신 혈연관계인 어떤 분께서 기자직 흔히 말하는 기자에 최종 합격을 하셔가지고 즉시 인스턴트로 이제 제가 여러가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기자라는 직업에 대해서 설명은 네이버 쳐보시면 되고요 기자가 되기까지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지 저는 기자를 한 준비하기 시작한 거는 2017년 말쯤부터였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벌써 만으로는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자 직군이라는 게 일반적인 그냥 사기업이나 다른 데처럼 이제 수험 정보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름아름 그 알고 모르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격차가 큰 직종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초반에는 조금 어려움을 겪었고요 또 여러 가지 뭐 회사에서 인턴 같은 걸 또 참가하기도 하고 여러 기관에서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참여하면서 조금씩 공부하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번에 최종 합격한 그 회사 모 회사 기자직인데 네. 경쟁률이 얼마나 됐나요? 경쟁률은 서류 단계로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추측하기로는 한 4,500 대에서 최종 합격자가 몇 명인지는 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에요 바로 나온 상황이라 그래서 아마 근데 많지는 않은 걸로 예상됩니다 아마도 그 중에서도 또 한두 명 정도이지 않을까 그러면 기자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기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준비해야 되는 요소가 뭔가요? 일단은 기자가 되기 위해서는 저도 이제 막 돼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너무 이제 막 됐죠 네, 지금 한 정말 막 됐거든요 몇 분 전에 사실 된 것도 아닙니다 왜냐면은 아직 뭐 서류 작성도 해야 되고 많이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는 좀 책을 좋아하시고 사회 현안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으시면 충분히 일단 기자가 될 만한 기초적인 자양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직군을 희망하게 된 여러 가지 계기 중에는 제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호기심들 그런 문제 상황들을 발견했을 때 아 이게 왜 해결이 안 될까라는 그런 문제의식들이 저는 원래부터 좀 있는 편이었어요 개인적으로는 기자 준비하시는 분들이 뭐 평소에 시사 준비 아니면은 뭐 시험 대비해서 글 쓰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저거는 왜 저렇게 돼 있지? 라는 문제의식을 평소에 좀 갖고 계시는 게 기자 직군을 준비하는 데는 저 개인적으로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최종 합격하기 전까지 이제 수많은 실패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정말 수많은 실패가 있었어요 그 실패가 어떤 실패가 있었고 그 실패들로 인해 배운 게 뭔지 한번 일단 이 간단하게 기자 시험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정해진 규칙은 없는데 보통은 1단계 서류, 2단계 필기, 시험, 그리고 3단계는 실무, 그리고 뭐 방송국이라면 카메라 테스트 내지는 뭐 그런 것들이 있고 또 토론 이런 전형 그 다음에
뭐 실무 면접이나 최종 면접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준비하면서 우연찮게 굉장히 초창기에 봤던 시험이 최종까지 갔었어요. 그게 아마 2018년인데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굉장히 재능 있는 사람인 줄 알고 나는 이 시험 유형에 굉장히 맞아떨어지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사실은 그냥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약간 초심자의 운 같은 거죠. 약간 전형적이지 않은 형식으로 글을 쓰고 이야기를 하니까 좀 와닿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그때 최종 면접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좀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족했었던 게 그때 좀 나왔던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예컨대 좀 위기관리 능력이 좀 약하달지 왜냐면 기자는 어떤 위기 상황이나 돌발 상황이 있었을 때 어떻게 유연하게 잘 대처하느냐가 또 중요한 덕목 중 하나일 텐데 제가 당황했을 때 약간 제 감정이 드러나는 그런 부분들이 보였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쉽게 탈락하게 됐고 사실은 그때 그 탈락이 최근까지도 굉장히 트라우마였습니다. 3년이나 됐는데 최근까지도 그때 좀 잘했으면은 이미 내가 취직이 됐을 텐데 그때 잘했으면 내가 기자가 됐을 텐데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은 그 이후로도 면접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좀 트라우마가 있었었어요. 그리고 운 좋게 처음 시험은 이렇게 필기도 뚫고 뭐 실무도 뚫고 카메라 테스트도 뚫고 했지만 사실은 제 기본적인 그 글쓰기 실력이 부족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책을 많이 읽은 것도 아니었고 많은 분들의 칼럼이나 아니면은 뭐 페이스북 이런 데에 대학 교수분들이나 정치인분들이나 좋은 글을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학자분들.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글도 사실은 익히 막 많이 읽어보지도 않고 글을 많이 관심 갖고 쓰지 않았던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언론계 시험 글쓰기는 어느 정도의 형식을 갖추고 일단은 써야 되는 글이라서요. 그 글 형식을 만드는 데까지도 거의 1년 반 정도 꽤 긴 시간이 필요했고 그제서야 이제 필기에 다시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정말 복불복으로 어제 한 군데 붙고 어제 한 군데 떨어지고 뭐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실수나 실패 중에 가장 컸던 지점은 그 면접 트라우마. 그 이후로도 제가 최종 면접을 한 5차례, 6차례 보게 됐는데요. 그때마다 사실은 약간 주눅들어 있고 좀 압박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종 면접 볼 때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 첫 번째로는 제 개인적인 힘듦이었고 두 번째로는 운 좋게 시험을 붙었던 거기 때문에 필기에 필요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체력이 없었어요. 글 쓰는 체력. 그걸 기르는데도 저는 개인적으로 시행착오 겪으면서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두 지점이 꽤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시행착오나 글쓰기 실력을 늘리는 데 있어서 여러모로 스터디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스터디가 어떻게 도움이 됐고 실제로 도움이 됐나요? 이게 좀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공무원 시험이면은 그 관련해서 과목도 있고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근데 기자 직군 같은 경우에는 한 회사가 공고가 뜨면 사실은 꽤 많은 수험생들이 지원을 합니다. 한 600명에서 많게는 1000명도 지원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전에 이 회사에서 어떤 시험이 있고 뭐 어떤 사람들이 붙었는지는 굉장히 이너서클처럼 아는 사람들끼리 아름아름 알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대부분 수험생들이 그 아랑이라는 그 기자나 PD 직군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자주 가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기본적인 정보를 좀 습득하고 아니면 이제 또 자금적인 여유가 좀 되시는 분들은 한결의 배움터라고 한터에서 기본적인 글 쓰는 수업들을 기자분들한테 듣기도 하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당시 이 시험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던 시기에 제가 인턴을 하고 있기도 했고 해서 스터디를 하는 게 좀 좋아 보였습니다.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는 스터디는 일단 최근에 나온 논제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집단지성을 어쨌거나 발휘해서 정해진 시간 내에 같이 글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저 혼자 마음 먹고 무슨 요일까지 이번에 무슨 뭐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글을 써보자 하면은 인간이 굉장히 게으르잖아요. 내면남님도 아시겠지만 공부하겠다고 마음 먹고 공부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다 그렇게 하면은 모두가 이제 시험 만점 맞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그렇게 스터디를 설정해 놓으면 정해진 시간 내에 같이 사람들끼리 모여서 무조건 글을 써야 돼요. 그러면 그 체면 때문에라도 이 사람한테 내가 이제
게으른 사람 내지는 이렇게 약속하고 모였는데 못 지킨 사람이 됐고 싶지 않아서라도 글을 써요. 그리고 형편없는 글을 쓰지 않기 위해서라도 관련해서 기사를 신문기사도 읽고 방송기사도 보고 논문 같은 것도 검색해보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스터디 관련해서는 어떤 분들은 아 이게 그렇게까지 쓸모없는 것 같아 뭐 백지장이 맞들면 백지장 여러 장이야 이런 분들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내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 글 쓰는 습관을 위해서라도 일단은 스터디는 저는 적극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근데 이제 스터디가 보통 서울 지역에는 많이 있는데 지방에는 또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비대면 스터디도 많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커뮤니티끼리 잘 뭉쳐서 좀 같이 글을 주기적으로 쓰는 게 저는 시험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수단이 될 것 같아요. 어찌됐건 이제 기자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은 하나의 팁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여러 가지 스터디나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지만 뭐 필기 단계에서는 어떤 팁, 면접 단계에서는 어떤 팁 이런 것을 본인의 경험에 빗대어서 한번 허심탄회하게 허심탄회 같이 구태의연한 말을 쓰시면 안 돼요. 장난이지만 이게 사실 붙는 사람은 정말 많고 가지각색이거든요. 어떤 부분 때문에 뽑혔는지는 사실 마지막에 인사채용 담당자만 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래도 몇 개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제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드리자면 일단 자소서부터가 시작점이잖아요. 자소서를 쓸 때 되도록이면 그 회사마다 바라는 인재상들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고 아무리 기자라도 또 회사마다 강조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다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는 자소서를 쓸 때 개인적으로는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낼 수 있는 어떤 키워드를 잡고 그 키워드가 마침 또 이제 그 회사가 바라는 인재상이나 내지는 그 회사에 이미 일하시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매칭을 시켜봤을 때 맞는가에 대한 고민을 일단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회사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일단 탐색을 해보시고 두 번째로는 나 자신을 정의할 수 있는 어떤 키워드들을 정리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대단한 게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실은 대단한 사건 사고가 없더라도 사람마다 다 자기 가치관이 담긴 행동들을 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런데 내무남님 같은 경우에도 자기소개를 한다고 치면은 어떤 회사에 붙기 위해서 뭐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24시간, 12시간 챌린지였나요? 그런 걸 하셨던 걸 예컨대 키워드로 뽑아내면 뭐 한 달간 12시간 뭐 앉는 엉덩이 뭐 예컨대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면 읽는 제목을 그렇게 달아놓으면 읽는 사람 입장에선 얘 무슨 얘기 하려고 하지? 이거 무슨 일이고? 하면서 얘는 누구지? 무슨 일이고? 하면서 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뭐가 됐든 네네. 어그로를 끌어라. 유튜브도 중요하죠. 근데 기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는 기자도 내 글을 누군가한테 읽히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초장에 썸네일에 이렇게 이거 클릭 안 하고 못 빼기겠다 싶은 썸네일들이 있잖아요. 이걸 지나가? 이건 못 참지. 그래서 이건 못 참지 할 만한 그런 키워드들을 본인의 경험과 섞어서 본인의 경력과 섞어서 만들면 일단은 읽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나한테 있었던 에피소드들을 내 성격과 어떻게 결부시켜서 보여주느냐 그 단계죠. 근데 일단 1단계인 썸네일 돌파하라. 이거는 자소서의 제목 달기에서 그것도 키워드로 제목 달기에서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필기 단계에서는 보통 사회 현안이나 돌고 도는 것들이 나옵니다. 최근에는 뭐 코로나 이슈 같은 게 많이 나왔었고요. 또 이제 공정 이슈도 많이 나왔었는데 한 시즌에는 사실 같은 이슈가 매번 나와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뭐 1년 전에 나왔던 게 다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나올 법한 주제들을 본인이 탄약고를 채워놓는 것처럼 예상 문제를 만드는 네. 그런 거네요. 탄창 채워놓기처럼 어느 정도는 정돈된 게 있어야 돼요. 이게 제 개인적으로는 완벽한 퇴고분이 있으면 좋은데 사실은 왜냐면 갑자기 퇴고분이 있어도 내가 쓴 글이어도 현장 가서 쓰라고 그러면 시간 내에 못 쓰거든요. 중요한 논리 같은 게 빠지기도 하고 제일
중요한 문장이 빠지기도 해요. 근데 대신에 이렇게 한번 작성해 놓으면 논리 구조가 기억이 나거든요. 이렇게 아 내가 어떤 흐름에서 A, B, C, D, E로 끝냈다. 근데 이거 하나라도 구축해 놓고 나중에 시험장에 가면 일단 논술이라는 것이 사실이 준비 안 한 사람한테 허들이 되게 높은데 준비된 사람한테는 하나의 그냥 잘 정돈된 논리로 이야기만 하면 은근히 허들이 높지 않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필기시험을 정말 많이 떨어져 보고 그 다음에 느낀 바는 일단 개인적으로 어떤 사안이든 본인만의 정리된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논리 구조대로 정리해 놓는 게 필요하다. 문단별로 주제를 하나씩 뽑아낼 수 있을 만큼 1, 2, 3, 4 문단 주제 하나 이렇게 정리해서 본인만의 이렇게 노트든 아니면은 어플이든 정리를 해놓으세요. 주제에 관련해서. 그래서 그거를 보면 나중에 시험장 가면 전체 글은 생각 안 나더라도 어떤 특정한 포인트로 내가 갔다, 어떤 흐름으로 갔다는 기억하거든요. 그 흐름대로 가면 최소한 갑자기 그 작문을 해서 이거 뭐야, 내가 읽다가 보니까 논리가 안 맞아, 이런 일은 없습니다. 일단 이게 중요하고요. 또 자소서 때도 말씀드린 건데 썸네일 어그로처럼 저는 개인적인 성향입니다. 이거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첫 문단이나 첫 번째 핵심 문장 같은 거를 확 읽히게 만들어요. 제 친한 선배가 이렇게 소개해 주신 건데 그런데 재정건전성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제가 그때 처음에 잡았던 건 어떤 돈은 태워도 좋다, 이렇게 저는 원래 잡았거든요. 근데 이 얘기도 사실은 솔깃하시죠. 어떤 돈은 태워도 좋다? 재정건전성 얘기하는데 뭔 얘기지? 근데 선배한테 말씀드렸더니 수로만 남겨라, 태워도 좋다로 시작하래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게 더 끌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생각해보시고 여러분도 책 읽거나 아니면은 뭐 기사를 읽거나 하다 보면은 좋은 글들이 간혹 있거든요. 근데 그 좋은 글들 중에서 제 개인적인 추천은 첫 문장이 강렬했던 것들을 기억해 놓으세요. 김훈 작가의 뭐 카레 노래 보면은 뭐 첫 문장이 정확히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뭐 봄에 무슨 봄에도 꽃은 피었다, 섬마다 꽃이 피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책에 정말 잘 쓰여진 책은 어떤 책에 첫 문장이 굉장히 강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습관적으로 책을 읽으실 때나 기사 읽으실 때 첫 문장이 강렬하고 좋았던 것들이 있으면 기억해 놓으세요. 정리해 놓으세요.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저만의 킥?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통과하시면 실무 단계로 가게 되는데 실무 면접, 실무진하고 면접하거나 현장 르포, 현장에서 주어진 시간 내에 빨리 글을 쓰거나 아니면 카메라 테스트, 토론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또 잠깐 빼먹었는데 필기에서 사실 작문이란 파트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기자가 작문 파트는 저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사실은 PD 준비하시는 분들은 작문 시험을 무조건 보거든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좋은 작문은 자기 진짜 개인의 경험담이 담겨있는 게 좋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누군가의 경험을 가지고 오는 것도 보통 작문에서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유명한 위인이다, 아니면 내가 어떤 사건의 피해자다, 이런 식으로 상상해서 쓰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저는 제 개인적인 경험담이랑 또 사회적 이슈랑 붙여서 작문을 쓰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예컨대 한 언론사 인턴 작문 전형 때는 여름이 주제였는데 저는 제가 의경 출신인데 의경 때 여름에 한 지역에 있는 노동자분들이 이제 뭐 불법 노동 행위 이런 것 때문에 회사가 문제가 돼서 시위하시는 장면을 제가 목격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제 경험, 실제 경험담을 작문 내용에 녹였더니 통과하는 데 좀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시험에서도 진짜 제 자전적인 성장기 때 이야기를 담았어요. 그리고 그걸 사회 이슈랑 붙였어요. 붙였더니 그 부분을 좀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작문을 쓰실 때는 자신의 생생한 경험담들이 담긴 내용이 좀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실무 단계로 가면 보통 현장 루포라는 걸 시간 내에 급하게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주제에 맞춰서 어느 정도로는 준비해놓고 갔거든요. 그런데 거리, 뭐 광화문 아니면 뭐 지하철 이런 게 나오면 몇 개 아이템 정도는 미리 뽑아놨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언론
시험 준비하는 사람도 개인적으로는 인맥이 좀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럴 때 역할을 해요. 예컨대 제가 유튜브라고 갑자기 루포 주제가 나왔다고 치면 제가 네옴남님이랑 혈연 관계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관계가 있잖아요. 그럼 제가 바로 네옴남님한테 연락해서 아이템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또 무슨 어떤 아파트가 있으면은 만약에 내 지인이나 친구 중에 아파트에서 그 건설 노동을 해본 적이 있다 이런 사람 만나면 또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리고 뭐 킥보드 같은 것도 내 주변에 배민 라이더 이런 걸로 킥보드로 배달해본 사람이 있다 이러면 바로 또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좀 인재풀을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 드리고 싶고, 또 실무 토론 같은 경우에는 저도 시험장에서 토론을 한 세 번 네 번 해봤는데 하다 보면 마음이 좀 급해져서 내 아이디어를 막 쏟아내느라 그 듣는 데에 취약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보통 토론하다 보면은 꼬리물기가 되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 A라고 얘기했는데 네옴남님은 전체 주제에서는 사실 뭐 그냥 저도 실수했다고 쳐요. 근데 네옴남님이 제가 실수한 부분만 집요하게 아 그래서 그렇다는 건가요?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평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떨까? 내지는 같이 참가하고 있는 토론 같이 하고 있는 사람에서는 어떨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토론은 사실은 기자라는 직군이 저는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토론 면접 가시는 상황에서도 경청하고 잘 듣는 제스처를 좀 적극적으로 보여주시고, 또 본인 이야기를 하되, 네, 본인 이야기를 하되 또 남의 이야기를 너무 깔아뭉개거나 너무 내가 꼭 이 토론에서 이겨야겠어 라는 마인드로 들어가시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토론의 그런 이런 걸 보는 거지 뭐 토론 대회를 하는 게 아닙니까?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포인트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카메라 테스트도 제가 3차례 4차례 정도 본 적이 있는데 사실은 아나운서 학원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투리가 있으시다거나 억양이 좀 이상하시다 좀 아니면은 발음이 좀 안 좋다라고 개인이 인지하고 있으면은 그런데 방문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당 제가 지원하는 방송사의 리포트를 실제로 본 다음에 제가 몇 번씩 따라해 봤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또 기자들은 실제로 되고 나서도 그런 걸 연습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톤이나 억양이나 아니면 뭐 장음 단음도 사실은 저는 잘 모르지만 듣다 보면은 대충 약간 익혀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습관적으로 좀 하시고, 또 카메라 개인적으로 핸드폰 꼭 키셔가지고 카메라 직접 보시면서 이거 어떻게 내가 보이지? 내가 화면을 어떻게 비치지? 연습을 좀 하는 게 도움이 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실무 면접은 사실 어느 회사나 있는데요. 실무 면접에서는 해당 회사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공부하고 갔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두 가지 포인트인데 하나는 내가 이 회사에 왜 필요한 사람인지 어필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 회사에 지금 갖고 있는 그 SWTO라고 하나요? 수합 분석. S가 뭐죠? Strength. 네, 강점. 이 회사의 강점에 대해서 난 잘 알고 있다. 이런 걸 어필해주고, 약점. 이 회사의 약점에 대해서 나는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나는 이런 식으로 극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언도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기회가 있죠. Opportunity가 있으면 나는 개인적으로 이 회사가 이렇게 하면 좀 더 좋아질 것 같아. 이런 보도를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아. 나는 이런 보도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이거는 이제 이 회사뿐만 아니라 저널리즘 전반에서 요새 가장 핫한 아이템, 핫한 취재 방식이 뭔지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시다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위협 같은 거는 저는 이 회사의 위협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또 이렇게 시도하는 과정에서 실패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시도가 더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그런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당신 할 수 있어요? 그런 시도 당신한테 하라면 할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근데 이런 식으로 좀 위협에 대해서 대처하고 싶습니다 라는 약간 팔로잉 퀘스천에 대한 그 대응 또 준비되어 있으면 최고겠죠. 그래서 그 나름대로 실무 면접 정도까지 가셨으면 회사에 대한 수합 분석은 한 번 정도 하고 가셔라. 최근에 그 회사가 한 잘한 보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 공부하고 가세요. 아니면 내부자들 입장에서는 아 얘가 우리 회사 지원하는데 이 리포트 우리 회사에서 되게 공들인 걸 알아줬구나 라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최종 면접 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최종 면접에서만 뭐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7번 정도? 네, 6번? 5번, 6번, 7번 뭐, 아무튼 되게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서 최종 면접을 혹시나 가신 분들이 있으면 전 개인적으로 붙으시면은 좋지만 떨어지셨을 때 그 멘탈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멘탈 관리를 굉장히 못했거든요. 처음 면접, 최종 면접 가서 떨어진 이후에 그 트라우마가 3년째 가고 있는 걸 보면 최근까지도 갔으니까 사실 아쉽잖아요. 그 어려운 단계를 다 헤쳐가지고 경쟁자 그렇게 많은데 어쨌든 한 발짝만 더 가면 내가 원했던 꿈, 사실은 뭐 이제 시작이지만 어떤 그 출발선에 갈 수 있는데 여기까지 와서 떨어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보통 회사, 일반적인 회사도 그렇지만 공무원이나 아니면은 뭐 세무사, 회계사 이런 변호사 이런 직군 아니면은 점수 안 알려주잖아요. 자네 점수는 뭐고 어떤 과목에서 떨어졌네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최종 단계까지 간 사람은 최종 단계 나의 면접에서만 계속 문제점을 찾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내가 그때 물론 이제 최종 면접에서 정말 못할 수도 있어요. 못할 수도 있는데 최종 면접까지 갔지만 나보다 이 회사랑 더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나보다 이 회사랑 더 맞는 사람이 선택된 것일 뿐이지 내가 결함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런 마음을 한번, 그러니까 본인을 다독이는 시간을 꼭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좀 장하다고 생각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얘기했지만 뭐 많게는 1,000명이 보는 시험에서 어쨌거나 10배수 안으로 들어가고 5배수 안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거기까지 나의 노력이 있거든요. 그러면 최종까지 갔을 때는 아 내가 왜 떨어지지? 나한테 나란 인간 자체에 결함이 있나? 가 아니라 나 거기까지 되게 많이 갔다. 이 정도 갔으면은 좀만 더 하면 되겠다. 나 진짜 잘했다. 스스로 한번 다독여주세요. 왜냐면은 본인한테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건 사실은 본인밖에 없어요. 그래서 위로를 한번 해주시고 힘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계속 동력을 잃지 않고 최종 면접에서는, 그리고 사실은 그 전에 이미 다 결정됐다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시고 그냥 본인이 갖고 있는 모습들, 본인이 생각하는 정말 내가 왜 기자가 되고 싶은지 진솔하게 한번 정리해보시고 진솔한 모습들을 위주로 보여주시면서 겸손하고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시면 최종 면접에서는 이미 그전 단계에서 정리가 된 상황이니까 최종 면접에서는 진솔하고 겸손한 모습, 나의 그런 태도를 보여주시고 거기에 떨어지셨어도 거기서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본인을 좀 다독여주셔라. 이미 충분히 잘했다. 사실 필기만 통과해도 굉장히 잘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수많은 시험과 수많은 최종 면접 그리고 수많은 실패를 겪고 나서 이번에 최종 합격을 하게 됐는데 이번 시험에는 뭔가 기존과 달랐던 느낌이나 그런 합격의 신호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합격의 신호가 사실은 다른 게 없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준비하던 대로 준비했고요. 했던 대로 했어요. 했던 대로 했고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 중에 좋은 글을 많이 보거나 좋은 기사를 많이 읽거나 하는 게 이게 지금 당장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이게 뭐라고 그러죠? 어떤 투입 대비 산출이 바로 되는 종류의 시험이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제 어떤 좋은 글을 읽었어. 그러면 다음 날에 짜잔 하고 좋은 글이 나와야 되는데 안 돼요. 그리고 잘 쓴 사람의 글을 내가 여러 번 필사하고 내재화 시킨다고 해서 바로 되진 않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당장 무슨 용도일지 모르지만 여러 분야의 글을 읽다 보면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돈이 없는 취준생이지만 밀리의 서재나 리디북스 같은 그 책 대여하는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거기 전자책으로 제가 관심 있는 분야, 사회 분야가 됐든 아니면 보건복지 분야가 됐든 경제 분야가 됐든 어느 정도 기본서 내지는 좀 의미 있어 보이는 책들을 좀 읽었거든요. 너무 깊이 팔 필요까지는 없는데 읽다 보면은 좀 기사에서 안 나왔을 법한, 그러니까 뉴스는 사실 휘발성이 강하잖아요. 그리고 정해진 시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책처럼 깊이 다루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좀 관련해서 내가 좀 관심 있다
경제 관련해서 논술을 써야 되는데 내가 경제에 관심이 있다 하면은 관련 분야에 좀 뭐 오래된 책들,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 책을 읽는 시간이 진짜 아깝거든요. 왜냐면 당장 내일 시험인데 그냥 기사 여러 개 보고 내 나름대로 생각 정리하고 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근데 이런 기본서나 아니면은 스테디셀러, 베스트셀러를 읽는 시간이 중장기적으로는 나중에 면접 갔을 때 뭐 예컨대 뭐 옆자리 친구는 왜 이 뭐 분야에 관심이 있어요? 라고 질문을 받았어요. 그때 아 저는 이거 팩트로 얘기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거에 왜 관심 있어요? 아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좋아했어요. 이런 거보다 왜 옆자리 친구는 이 이슈에 대해서 관심 있어요? 하면은 아 제가 몇 년 전에 읽었던 땡땡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다. 근데 나는 사실 잘 모르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을 보니까 나중에 뉴스로도 나오더라. 근데 이런 해당 문제가 계속 뭐 불거지고 반복되고 하는 게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데 천착하다 보니까 이런 분야에 관심 가지게 됐다. 그리고 나는 이 분야에 있어서 좀 전문성 가진 기자가 되고 싶다 하는 거랑 좀 결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이번 시험 때는 사실 그렇게 제가 읽었었던 책들에서 도움을 꽤 많이 받았거든요. 한마디로 운이 좀 좋았네요. 근데 이게 운이긴 한데 어떤 거냐면 책을 안 읽었으면 운이 없죠. 애초에. 그러니까 기회가 준비돼 있으면 기회를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거냐면 당장 내일 시험이 있는데 시험이 있을 때 보통 족보 읽잖아요. 뭐 족보 읽거나 아니면 당장 내일 시험이 있으면 답안지 읽거나 이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다른 종류의 시험 생각해보면 아니면 이제 실전 압축 노트 이런 걸 읽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꽤 오랫동안 읽어왔던 어떤 책 그 책을 좀 정리한 내용 그 내용이 면접장에서 또 필기시험장에서 또 토론장에서 도움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러니까 당장 급하겠지만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지금 뭐 물을 끼얹어야지 무슨 뭐 물을 길러오고 있냐 약수터에서 이런 말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지금 당장 진짜 나 너무 급한데 무슨 책 읽을 여유 없어 인데 책을 그때 읽는 습관을 한번 들여보시면 몇 가지 책들이 분명히 나중에는 시험을 보는 과정에서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자, 근데 기자라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통 알게 되는 상식으로는 뭐 스카이, 서울대 아니면은 되게 힘들다라는 게 보통 알려져 있는 그런 사실인데 어떤가요? 그게 실제로 맞는지? 실제로 스카이 출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좋은 아니면 이게 입결이 높은 학교 출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또 최근의 추세는 되게 그 언론 시장이 좀 커진다는 게 이제 양적으로 커지는 부분이 있어서 회사가 많기 때문에 또 본인이 어떤 인서울이 저도 이제 스펙적으로 봤을 때는 인서울은 아니거든요. 그런 스펙이 아니어도 본인이 어떤 돌파할 수 있을 지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의 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건 이제 나는 뭐 예컨대 완전 명문대생이 아니야 내지는 나는 엄청 좋은 학벌을 가지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셔도 분명히 돌파할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 기자 준비를 하면서 했던 게 2017년도에 이제 방송기자연합회에서 하는 어떤 외부 활동 이런 거였어요. 이제 전국에서 보니까 제가 사는 지역에서 저 혼자 신청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가 데자보 같은 게 학교에 막 붙어 있었거든요. 이런데 이런 활동이 있으니까 참여해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대외 활동을 처음 한번 해보고 하니까 기자 준비하는 사람들, PD 준비하는 사람 만나게 되고 이야기도 좀 하게 되고 또 이때 했던 그런 경험들, 강연들을 듣고 나서 좀 생각이 트이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저 이제 다른 어떤 기관에서도 또 관련해서 연수를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처음 내가 적극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안 할 수도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해보시면 그 대외활동이 또 다른 대외활동으로 또 어떤 대외활동이 그 다음에 인턴으로 또 그 인턴이 또 다른 인턴으로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그 기자 직군 전반에 있는 경험치를 좀 올려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당장 본인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없더라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경우, 당장 본인이 이제 뭐 어떤 굉장히 내세울 만한 지점들이 상대적으로 없다 할 지언정, 본인이 쌓아온 스펙들, 경험들, 스펙이라는 게 경험들이거든요. 그 경험들이 중장기적으로 빛을 발할 때가 와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는 무슨 어느 대학에 나왔는데 아예 꿈꾸면 안 되는 건가? 라는 게 저는 사실 무의미라고 생각해요. 그 시간에 사실 어떤 그럼 내가 이걸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접근 가능한 것들, 대응 활동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해보세요. 해보시면 그 다음 단계 길이 열리고 그 다음 단계 길이 열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실제로 저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 기자직군에서 이제 뭐 지역적이든 아니면 뭐 대학적이든 다양성이 좀 넓어지고 있는 환경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일단 어떤 허들을 너무 높게 세우지 말고 일단 해볼까? 뭐든 해볼까? 하고 직접 도전을 일단 해보시는 걸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 당장 따끈따끈하게 불과 한 시간 전에 제 옆에서 있다가 학교 가신 기자가 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 기자 직군도 그렇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같은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도 비슷한 맥락의 많은 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기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도 도움을 얻으셨겠지만 또 그냥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이 영상을 보고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의 그 기자 활동, 저한테 뭐 밥을 많이 사야죠. 아, 지금 레오맘님한테는 밥이 평생 식권이 한 100권, 100장이 뭐야 뭐 이렇게 쌓여있어요. 그래서 네, 사야죠. 네, 여러분들 이 영상 남았으니까요 나중에 잘 확인하시고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방금 기자 되신 분에게는 또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이제 앞으로 남은 우리 여러분들 또 열심히 해가지고 원하는 꿈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열공, 주공, 박공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파이팅!